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골드메탈입니다. 자, 오늘 2018년 6월 14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뭐다? 방송 길게 하는 날. 자, 그래서 오늘 1부는, 네, 주라기 월드 했었고요. 재밌었어요. 자, 2부는, 네,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모든님 팬게임 개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 오케이, 골화, 유화, 트아 모두 오세요. 바이브 세팅 끝났으니 방송을 안심하고 볼 수 있겠네요. 와, 바이브 완전 부럽. 저번에 그 방송 되게 재밌게 했었는데, 저 한번 해보고 싶네요. 바이브요. 자, 오케이,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그 메인 메뉴를 한번 쭉 개발을 해봤어요. 진짜 이번에는 코드 하나 손 안 대고 볼트, 진짜 갓갓 볼트 덕분에 이렇게 쉽게 메뉴를 만든 것 같긴 해요. 허나 근데 약간의 조금 문제 있기에 오늘은 메뉴를 조금 다듬어 볼까 합니다. 뭐가 문제냐? 이 리소스가 문제입니다. 요거 버튼 모양 보이십니까? 이거 뭐야? 보면은 약간 뭐 진짜 무슨 뭐 나무를 갖다 놓은 것 마냥 조금 이렇게 갈라져 있거든요. 그래요. 사실은 이 버튼을 이제 10달러 주고 샀는데, 요 UI, UI 스타일을 10달러 주고 샀는데 원래 이렇게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써 가지고요. 조금 지금 좀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그림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보시면은 프리팹 너무 쓸데없이 많이 넣었어. 보이십니까? 그래서 요것도 한번 정리하고 여기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약간 UI를 다듬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듬어보고요. 그 다듬은 리소스 여기 아틀라스를 가지고 이제 인게임 예서라든가 다음 장면에서도 계속해서 그 스타일을 이어갈 겁니다. 네. 나무 또는 한지. 그러니까 너무 한지 스타일이야. 메인 메뉴가 도자기인가요? 깎고 다듬고 굽게. 그렇게. 근데 여러분들 그 제가 1차 팬 게임도 도트 깎는다 했거든. 그쵸. 밥망이 깎는 노인인가요? 자, 아무튼 오늘 요거 UI 조금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이미 어제 한 거기 때문에. 자, 오늘은 요 그래픽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요 UI 아틀라스를 싹 다 다시 바꿔야 합니다. 내년에 3D 게임은 사실 위대한 분이잖아. 위대한 분. 근데 3D 게임은 조금 욕심 나긴 해. 어떻게 할까? 아예 그냥 새로 처음부터 만들어버릴까? 아니야, 뭐 그럴 필요는 없긴 한데 일단은 아틀라스를 좀 다시 데려올게요. 오픈 아틀라스 메이커. 뭐지 막 이렇게 많이 있잖아. 많이 있는데 자, 프레임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제가 칼을 치겠습니다. 요건 뭐지, 요거? 요게 아마 아무것도 없는 거네. 백플레이트? 이런 거 있지. 다 빼겠습니다, 다. 버튼은 그냥 무조건 다 뺄게요. 3D 모델러 구합니다. 아, 만약에 제가 3D 게임 만들면요. 그냥 3D 모델로 정할 것 같아요. 그래야. 1인 팬게임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1인 팬게임이라도 뭐라고 하기에는 네, 지금 작곡가 분들 계셔가지고요. 아, 맞아! 작곡가 분 오늘 또 이제 그
요거 메인 BGM 좀 다시 깔끔하게 바꿔줬어요. 오늘 한번 그거 바꿔보겠습니다. 프레임 냅두고 헤더 냅두겠습니다. 헤더 냅두고 하트 냅두고 라인 브레이크가 뭐지? 라인 브레이크 아 요것도 지우고요. 스마일 스타 냅두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이것들 다 지워. 딜리트 3인 개발 그쵸? 따지면 일단은 뭐 3인 개발이지. 됐나요? 다 들어갔나? 오케이. 딴딴딴딴 따라란 딴딴딴딴 지금 버튼은 없었어요. 자 여기서 제가 다시 우리가 산 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얘들을 안 봐서 이렇게 된 거야. 얘들을 봐야 돼. 버튼 사망. 여기 이게 지금 우리가 산 건데요. 자 우리가 실수한 거 몇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실수한 거 첫 번째 요거 버튼을 보시면은 애도 패턴 요거 보시면 요게 이렇게 약간 반복 구조 띄고 있죠. 반복 구조. 근데 잘 보시면요 이 반복이 이렇게 가로만 돼서 가로만 반복하면은 어 좀 볼만한데? 어 그죠. 가로는 볼만해. 가로는 보시면 애가 요렇게만 잘렸잖아요. 그죠. 가로만 잘린 건 상관없는데 세로까지 이제 복사를 해버리면은 어제처럼 되게 이상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가로로만 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요거 했었죠. 요거 스크롤바. 스크롤바 하는데 우리가 스크롤바를 잘못 넣었습니다. 이게 스크롤바 밑에 넣는 거야. 요거 라인 브레이크. 근데 라인 브레이크를 안 넣고 우리가 딴 거 넣었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좀 바꿔야 되고요. 요거는 맞았어요. 요거는 맞았어요. 네. 그리고 또 바꿔야 할 게 아, 요건 이제 이미지 들어가는 거? 어, 뭐 그런 거라는데 이미지.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 도전 과제 이미지라던가요? 아니면 뭐 모독님 이미지 넣을 때 요거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틀렸어요. 이것도. 요거는 우리가 세로 늘렸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세로로 늘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요거 세로 늘리지 말자. 요거 밑에 보이시죠? 요거 세로 늘리면 안 된다. 버튼도 세로 늘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 그래픽은요 그냥 세로로 늘리면 안 돼. 세로 늘리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예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버튼은 웬만하면은 이렇게 만들래. 이렇게 우리가 버튼 만들 수 있나?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다시 들어봅시다. 저런 스타일로 만들어야 한다. 뭐 꼭 강제는 아닌데 저렇게 해야 이제 그냥 스타일이 잘 나온대. 아이구야 다 없어졌다. 자 일단 다 분리합시다. 다 분리. 지금은 제가 다 지우는 바람에 다 깨졌어요. 분리해주고 너도 분리해주고 자 뮤직 체인지 하겠습니다. 뭐야 왜래 이거 왜래 이거. 됐어. 꺼. 오케이 됐습니다. 일단은 버튼 먼저 조금 놓겠습니다. 버튼 여기에서 버튼 오 잠깐만요 이거 어? 잠깐만 나 이거 색깔 바꿨었는데? 잠깐만 이거 리프레시 없나 리프레시?
리프레쉬. 하. 어라? 안 바뀌었네. 잠깐만요. 나 저거 버튼 색깔 바꾼 걸로 기억하는데. 어, 내가 어제 이거 숙제했었거든. 잠깐만요. 내 문서. 내 게임. 모독 다이어트. 에셋. 그다음에 프렌들리 클린 UI. 라우. 트루션 버튼. 버튼. 뭐라? 왜 안 바뀌었지?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여러분들. 잠깐만. 내가 그거 어디다 놨지, 이거? 어디다 놨지? 숙제는 날라간 건가요? 기다려보세요. 야, 이거. 어라. 그럴 리가 없는데. 여러분, 좀만 기다려보세요. 숙제 한 거 어디였냐? 어? 잠깐만. 와, 공중분해. 아, 이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잠깐만요. 근데 아, 잠깐만. 아, 이거 돼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 아, 안 바뀌네. 잠깐만. 어디서 봐야 되지? 있었네. 오케이. 아. 위치를 잘못 알았네. 여기가 아니고요. 위치가 여기가 아니고 애니메이션 이거 아닌가? 이건가? 아, 예, 찾았다. 아, 다행이야. 쿠트 가자. 아, 이제 쿠트는 안 해요. 네. 저는 이제 쿠트는 아닙니다. 쿠트 그때 쿠트 한 거는 그냥 할 거 없어서 찾아본 게 약간 이제 시간 날 때 할 만한 게 그거라서 그냥 한번 해본 거지. 글쎄요, 아마 주 컨텐츠는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는 이 판에서 했을 겁니다. 골드 스택 1 큰일 날 뻔했네. 뭐 제가 파란색으로 다 했어 이거 일일이. 자, 일단은 버튼. 이거 없네. 이거 백크기 사이즈? 잠깐만, 더 큰 게 있을 텐데. 더 큰 거. 이거는 스몰 사이즈 아니야. 요걸로 해야 돼. 요걸로. 백크기. 얘가 그나마 버튼 중에서 제일 큽니다. 이렇게. 그럼 일단 요거 세 개 한번 만들어 보죠. NGI 가서 아틀라스 사이즈. 아틀라스 메이커 열고요. 요거 세 개 애드. 와, 리뉴얼. 오늘은 요거 이미지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의 사운드 컨트롤도 한번 오늘 볼트로 만들어보죠. 됐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일단 메인 메뉴부터 손보죠. 메인 메뉴. 게임 버튼. 요거랑 요거랑 세 개 있죠. 자, 이제 아틀라스가 없어요. 아틀라스는 오프. 와, 깨져있네. 라운드 오프, 얘는 호버, 오버. 그 다음에 라운디드 온. 이렇게 해주고. 자, 요거 자르죠? 자르됩니다. 볼하, 아, 네, 어서오세요. 아, 후타미스님, 요거 비트 한 개 감사해요. 땡큐. 감사합니다. 비트 한 개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절대로 이제 세로로 자르면 안 돼. 세로로 잘 만든다. 자를 거면은 가로로만 잘라라. 9, 10, 11, 12, 13, 14, 15. 이거 얼마큼 잘라야 돼? 30? 50? 50이 중앙이네. 그죠? 50 중앙이니까 45,
40 40 40이랑 40 하면은 이렇게 되네. 자, 이렇게 길게 늘어나죠? 보기 싫어. 돌아와서 요건 어드밴스 센터는 이렇게. 어? 저건 뭐야? 어? 어?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이거? 잠깐만. 아니 이거 아니었나요? 오, 이러면 안 되는데. 타일드. 아, 멘붕 왔다. 에, 왜 이렇게 돼요? 아, 인비즈블. 아, 아닌데 이거? 타일드. 에? 뭐지? 뭐지 이거 여러분들? 나는 주어진 대로 했는데. 야, 이거 상하좌우 다 잘라야 되나 봐. 큰일인데요. 일단 버튼 크기는 괜찮아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버튼 크기 자체는. 버튼 크기 자체는 나쁘지 않고요. 아, 스냅. 스냅인가? 스냅? 아, 스냅인가? 아, 스냅도 아닌데. 더 심플해봐. 심플 스냅프. 네, 작아 역시. 100대 102. 요거 준수해라. 100대 102 하고 여기에서 어드밴스 센터는 타일드 버튼 슬라이스드. 요거 아까 400이었죠? 400. 이 약간 이거 벌어진 건 무엇? 자, 다시 에디트. 아, 원래 맨 처음은 어려울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어? 왜 이거 안 되지? 잠깐만. 야, 50 빨리 50 해봐. 50이랑 50 해봐. 으아, 쭉 늘어난 거 봐봐. 에헤이. 이거 예제를 다시 보고 있는데. 아, 뭐지 이거? 무슨 뭐 빵인가? 이상하다. 이거 왜 이렇게 잘려 있을까요? NGI랑 UGI랑 조금은 다르네. 밑에까지 잘라야 되니 이거? 잠깐만. 일단 40이었어. 40이었고요. 바텀도 그러면 올려줘야 돼? 아닌데 그러면. 50대 50. 아, 그럼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돌아와. 타일드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아, 이 늘어난 거 무엇? 이게 저는 보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보기 싫어. 이게 보기 싫어서 이번에 방금 배운 걸 해본 건데 잘 안 되네. 안 되네 그게. 후. 조금 낮춰볼까? 20대 20 해보자. 20대 20. 아, 그래도 너무 뒤집박죽이야. 탑은 작게 되겠다. 6, 7, 8, 9, 10. 아, 안 되는 모양인가 봐요. 왜 그거 잘리지, 이게? 아, 이게 참 좋다 말았네. 패딩은 아니고, 패딩은 절대 아니고. 늘어난 살 무엇? 그럴게, 내 말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주면 안 되거든. 근데 안 주면은 다 좋은데 이게 왜 이렇게 잘리냐고 이게. 오, 희한하고 그러고 이게. 잘리면 안 되거든. 근데 잘리네요.
돌아와야 돌아오자. 어. 필드, 타일드, 다이어트. 아, 그랬지. 이거는 이쁘단 말이야. 이렇게 채워주면은 이렇게 채워주면은 이쁘긴 해요. 이쁘는데 이게 모서리가 결국은 이제 잘린 거잖아요. 슬라이스드. 슬라이스. 야, 슬라이스 하면은 이쁘게는 나오는데 그냥 뭐 요 산을 길게 뭐 늘지 마냥 이렇게 돼 버리네요. 아. 이게 보기 싫은 건데. 이거 어드밴스 이게 안 되나 왜? 응? 라이트 잘린 거. 슬라이스드. 타일드. 어? 타일드. 됐다. 이거네. 야, 다 타일드는 타일드. 이거구만. 어, 오케이. 어, 이거네. 어, 딱 맞다, 딱 맞다. 와, 이제 뭔가 좀 깨끗한 보트 됐다. 굿. 네. 어,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버튼의 크기가 작다? 이러면은 조금은 그렇지만은 요 크기를 늘려야 돼. 이렇게 늘릴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원 가자. 원 바이 원 가고. 이거 먼저 그랬지만 없앨게요 이제. 없앨게요. 없애.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라벨이 지금 여기에 안 맞죠. 안 맞죠. 어디 보자. 레프트 라이트 4대4. 레프트 4 라이트 4. 탑을 좀 올려야 되거든. 지금 이 밑에 보면은 그림자가 크잖아. 그림자가 먹는 공간이 커요. 그래서 바텀을 조금 올립시다. 앵커 7 8 9 19 20 20하니까 딱 맞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 자, 그럼 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조금 버튼이 얇긴 해. 버튼이 좀 얇긴 한데. 이 정도면은, 야, 버튼 한 개 돌릴 수 있겠다. 나가기 버튼. 나가기 버튼 놓을 수 있겠는데? 버튼이 조금. 좀 작긴 작네요. 요것만 크게 못하네. 요것만? 요것만 근데 요것만 크게 하고 싶은데. 요것만 한 1점 잠깐만. L을 300으로 줄이고. 아, 그렇지. 300으로 줄이고 L을 1.3 1.4 이렇게 하는 거지. 대신 이러면 글자도 같이 커져 버리는데. 나 확실히 아까보다 훨씬 이쁘다. 아까 막 그 나무 그런 무늬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없어졌죠. 이게 훨씬 나 이게. 그래요. 문제는 이거를 가져오면은 게임에서 안 번지고 잘 되냐가 문제지. 그렇게 뭐 번져 보이진 않네. 번져 보이진 않네. 들어옵시다. 라벨에서 그리고 너 아예 검은색으로 하죠. 검은색 다이어트에서 검은색 해주고 대신 알파 값을 200으로 해줘. 200 150 100 100 110 120 102 120 120 하자. 이게 제일 이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대로 계속 쭉 가도록 하죠. 1.4. M은 크게 못 늘리니까 조금 아쉽긴 하다. 오케이, 갑시다.
얘도 1.4, 1.4, 1.4, 1.4, 1 해주고 라벨은 모두 55. 이렇게 표지를 만드는 거지. 검은색 120. 아이고. 요거요. 요거 넣어주고. 아이고. 맞나? 뭐죠, 이거? 오케이. 얘가 300대 100이었나? 300대 102, 300대 102. 얘도 놓고 300대 102, 300대 102. 으흠. 자, 어드밴스. 어드밴스. 타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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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일드. 아, 훨씬 이쁘다. 그렇지. 타일드. 에? 타일드, 타일드. 으흠. 그리고 라벨, 라벨은 위치 8? 아, 8이 아니고, 잠깐만. 앵커, 앵커, 앵커. 앵커 20. 너랑, 너랑. 앵커를 레프트 탑 버튼 20 됐어. 고민님, 이 게임 개발 시작부터 제 귀에서 살려달라고 갈린 소리 들리네요. 왜? 저는 괜찮은데. 근데 작곡가분들은 꽤 고생 많이 하셔야 돼. 작곡할 게 많거든. 됐다. 자, 요거 한번 세이브 하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체할란가. 모양, 일단 모양이 이뻐야 돼, 모양이. 사실 이 UI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게임의 얼굴이거든. 와우. 좋은 게 아니라 온 몸이 부었기 때문에 살 뺄까? 아, 자꾸까지. 그런 이모티콘 쓰시면은. 아! 잠깐만, 얘 뭐냐? 야, 근데 이거 짜가 그게 나쁘지 않은데? 잠깐만. 지금 저건 제가 안 건들 소리 해요, 저거. 잠깐만. 야, 근데 크기가 줄어드는 건 아닌데? 저기요? 크기는 왜 줄었지? 이거 했잖아. 그러게, 다 했는데. 얘는 잡았는데, 이거 오픈은 내가 40대 40 잡았잖아. 근데 내가 다음 거 안 잡았어, 다음 거. 얘랑 얘는 40. 아, 40. 40, 잡고요. 얘도 40, 40. 이거 안 잡았거든. 근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망가지나 얘가? 돌아봐. 필줄한 말. 작곡가님, 이런 날이네 작곡하셔야죠. 내가 언제 이런 말 했어? 내가 그런 말 했다고? 저는 이상하다. 나는 기억이 잘 안 나는 걸. 아, 맞아. 우리, 픽스한 거 한번 들어보자. 자, 일단은, 어제까지 있었던. 한 곳만 부은 게 아니라. BGM 들어보죠. 몸이 부었기 때문에, 살 뺄까? 야, 요건 약간 이제, 칩춘? 원래 맨 처음에 나왔던 샘플이, 완전하게 거의 뭐 칩춘 급이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레트로 살짝 이제 도트 느낌 나는데요. 지금은 약간 그래요. 그쵸? 오케이. 아, 뭐야, 왜 이래? 오케이. 오케이.
제가 설정을 아직 다안 됐나 봐요. 아, 안돼 있는 것 같은데? 오프, 오버. 아, 안돼 있네. 아, 안돼 있었네. 쏘리. 다 해줍시다. 오버. 그리고, 야, 왜 크기가 원래대로 돌아와요? 왜? 크게 돌아오시면 안 되는디? 왜? 제가 뭐 크게 돌아오게 했습니까, 내가? 그런 거 없는데? 그죠? 나 크게 했는데 지가 알아서 돌아왔다? 그냥 크게 하지 말까? 자, 그리고 아까 그거 넣었죠, 제가? 사운드? 자, 그러면 잠깐 중지하고요. BGM 들어가서 요거 두개 싹다 싹다 요거는 제거하겠습니다. 어차피 히스토리 남아 있어요. 귀소 본능 디귿. 사운드 매니저에서요. 사운드 매니저를 위로 올리자. 올리고 여기에서 BGM이 여기 있다. 저렇게 넣기만 하면 된다. 헝그리 정신. 아니 그렇게 쪼그라들지 말라고. 기껏 키워놨더니. 한 곳만 부은 게 아니라 온 몸이 부었기 때문에 살 그럴까? 뺄까? 와, 이게 최종 버전입니다. 뒤에 음악이 되게 상큼한 것 같아요. 잠깐만. 아, 또 들어. 일단 모양은 예쁘다, 모양은. 모양은 이뻐요. 아저씨가 헝글 정신으로 개발하신다면 10월 22일에 완성을. 야, 10월 22일이면 진짜 저기 회사 포기해야 돼. 회사 포기한다고. BGM 보소. 그리고 잠깐만요. 나 계속 지금부터 조금 헷갈리는데 이거 야왜 자꾸 이거 쪼그라들어요 이거? 뭐? 쪼그라들지 마시기를 왜지? 분명 뭔가 지금 이벤트가 있어서 그래. 누구냐? 누구지? 누가 애를 이렇게 쪼그라들이나? 없는데 그런 거? 없거든. 혹시 앵커 때문인가? 앵커? 앵커 때문이면은 불편한디. 크기라. 플립, 호라이즌. 뭐 얘는 왜안돼 있어? 호라이즌. 다 했나? 모르겠네. 왜 크기가 바뀌지? 혹시 픽셀 스냅 때문에? 이거 때문에 이거 때문에? 픽셀 스냅? 한번 해볼까? 부장님, 아니 이 자식이. 다시 오늘도 회사에서 한 시간 번만 부은 게 남아가지고 볼트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하긴 했어요. 아니라 온 몸이 부었기 때문에 이건 비밀이다. 살 뺄까? 아, 인트로 너무 좋아. 그렇지. 야, 피셜 셀 때문이었네. 예, 된것 같아요. 됐다. 오케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거 좀만 작게 하면은 아예 나가기 버튼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설정. 어, BGM 너무 활기차다. 자, 일단 그리고 요거 백그라운드도 지금 살짝 잘못됐거든. 자, 백그라운드도 좀 바꿔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사실 백그라운드도 약간 진짜 한지 느낌이거든. 한지 느낌. 저거를 조금 한번 키워보도록 하지요. 자, 그러면은 백그라운드 가줍시다. 여기 있네요. 에디트 보시면 얘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갈라져 있습니다. 다시 돌아서요. 요거 슬라이스를 하면 되고 채워야 돼. 어드밴스 된 다음에 센터를 타일드라면요. 티 납니까? 티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타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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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프트 타일드 다 타일드. 괜찮나? 좀 한지 느낌은 줄어들었나? 글쎄 잘 모르겠네. 약간 이 텍스처가 좀 반복이 되거든. 아까보다 좀 괜찮을지도. 그래요. 자, 나머지 애들도 다 이렇게 해줍시다.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 보면은 애들도 다 지금 똑같아, 똑같아. 다 어드밴스드, 타일드, 타일드, 타일드. 이거는 반복 채우기. 사이즈는 그대로 이대. 반복해서 채워라. 이 말입니다. 훨씬 나을지도. 그리고 보세요, 이 타이틀. 타이틀 보시면 이렇게 길게 늘어졌죠. 자, 요것도 바꾸고 있습니다. 게임이지? 타이틀 파츠네요. 자, 어드밴스 모두 채워요. 타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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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일드. 됐다. 와, 그치. 아까보다는 훨씬 더 이쁘다. 아저씨, 레알 2019년에 출시하면은 민망 망한 거죠. 왜? 아, 근데 망한 건 사실인데. 맞아요. 봐, 이거는 되게 이상하잖아. 여기 훨씬 이쁘죠. 이제 이 그래픽 에셋에 대해서 조금 뭔가 다룰 수 있게 된 건 됐다는 그런 느낌. 이제 좀 다룰 수 있게 됐어. 자, 모두 다 타일들 바꾸죠. 너무 좋은 곳이에요. 오케이, 여기도 바뀌었구요. 이거 호라이즌 하면 어떻게 되지? 호라이즌, 이게 호라이즌. Nothing. 이거는 Nothing이 좀 더 이쁘네. 이쁜 걸로 할게, 이쁜 걸로. 여깄다. 어드밴스, 타일드, 타일 됐다. 아, 정말 이쁘다. 아까보다 훨씬 낫네. 오늘 비 와서 좋았어요. 아, 비 왔었어요? 여기 분당에도 아침에 살짝 비 내리다가 뭐 그치더라 그냥. 됐어. 자, 이쪽에서는 이제 손을 봤습니다. 손 봤고요. 야, 보시면 이렇게 애는 이렇게 세로 레프트 라이트만 잘 있잖아요. 나머지 애들도 다 이렇게 해줘야 돼. 아, 물론 지금 요 백그라운드 이 패널 프레임 빼고요. 자, 이제 여기를 조금 다듬어 보겠습니다. 새로 시작하기랑 지금 이어서 하기가 지금 안 돼 있죠. 그래요. 요거를 이제 버튼 만들었는데, 잠깐만, 우리 버튼 되게 둥글잖아. 그지? 둥근 버튼을 여기에다가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애들은 이렇게 가로우니까 상관없다 쳐. 애들은 되게 통통하는데? 그지? UI를 조금 바꿔야 되나? 자, 일단 해보자. 가로로 길게 늘리는 건 상관이 없어요. 으아! 봐봐. 이건 안 돼, 지금. 자, 스냅! 스냅 해주고, 지금 버튼이 커서, 300대 102. 요거는 어드밴스!
다 타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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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됩니다. 아저씨 모기와의 싸움을 준비하신 거 계신가요? 아 저 전기파리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인다? 보이는 바로 그냥 전기파리채로 그냥 썬더볼트 내리치면 되는 거예요. 뭐래? 손으로 잡지 말고요. 진짜 여러분들 여태까지 뭐 휴지나 뭐 손으로 잡으셨던 분들은요 진짜 전기파리채 하나 장만해보는 거 어떨까요? 진짜 그러면 되게 잡기 편해요 진짜. 이러다가 그냥 뭐 수치 난방이지. 뭐 피도 안 터지고요. 되게 깔끔해. 그렇습니다. 잠깐만. 야 새로 시작하기 이거 가만히 보니까 엔터를 굳이 안 쳐도 될 것 같은데. 아니네 쳐야 되네. 아 뭐야 이거 리셋 플리가 아니네. 그리고 이거 20이었죠. 크다. 버튼 사이즈를 크게 만들어야겠는걸? 정보! 채팅방 자리도 생각해둬야 한다. 아! 채팅방 자리? 아! 맞아요! 우리 1편전 2편! 우리 대화할 때요. 항상 그게 좀 나도 좀 그게 거슬렸어. 1편, 2편, 1편과 2편 커뮤니케이션은요 그 모든 NPC가 모든 그 초상화가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에 하필이면은 그 각종 NPC들 얼굴이 있는 바람에 그게 가렸어. 채팅방이 NPC 얼굴을 가려버렸죠. 그래서 채팅방 좀 아래로 내려주세요 이랬던 적이 1편에서 한번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2편에서는 아예 그냥 시 얼굴이 가려버렸었죠. 그래서 조금 그 집중도가 하락했었는데 자! 3편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3편은요 모두 캐릭터님 자체가 여기에 안 나옵니다. 때문에 그 두근두근 문예부에서도 보통 이제 솔로로 이제 NPC 넣으면은 그냥 NPC가 이렇게 제작한 이 한가운데 오게 됩니다. 한가운데 그럼 뭐 괜찮겠죠. 네. 왜 하필 무력하죠? 자, 오직 무력하만이죠. 어쨌든 NPC가 한 가운데에 오게 되면은 세트방이 이제 뭐 갈 염려도 없고, NPC도 얼굴 잘 나오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세트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좋을지도는 야 좋을지도는 뭐냐 잡혀가요 진짜 모니카한테. 모니카한테 잡히면은 그냥 끝난 거 아니냐 인생. 교실로 교실 밖으로 못 나가잖아. 오늘 발음도 꼬인다. 자 요거는 제가 좀 약간 얘가 좀 개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버튼이 너무 작아요 지금. 이 버튼이 너무나도 작습니다. 백그라운드를 새로 두자. 그래서 여기다가 NGUI에다가 원래 제가 만든 거는요 이런 게 아니고 스프라이트 요게 이제 백그라운드지. 요거를 이제 카피해서 자 카피 닌자 요 딜리트 얘는 지우고 붙여넣기 이렇게 됩니다. 일단 뭐 모양은 똑같죠? 모양은 똑같아. 모양은 똑같지만은 사이즈를 따로 해줘야 되나? M1 사이즈 늘릴 수 있어요. M1 이거 백그라운드만 사이즈만 늘릴 수 있어요. 얘를 2x2로 하면은 이렇게 돼버리죠. 네. 하지만 글자 크기는 그대로 가라는 거. 오케이. 이렇게 하고 싶었어. 근데 문제는 야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클릭 영역도
같이 해줘야 되네. 어, 에너지 안 늘어나죠, 얘는? 어, 안 늘어나죠. 아, 여기에서 걸리네. UI 스프라이, 좀만. 아니야, 너 지워야 돼. 지워. 어, 살아있네. 백그라운드 1, 라벨 2. 라벨 2. 잠깐만, 라벨 왜 이래? 라벨이 왜 이러죠? 아, 타겟. 자, 백그라운드, 자. 센터? 잠깐만, 레프트는 레프트. 라이트는 라이트. 다 깨졌다, 지금. 아이고. 바텀은 바텀. 탑은 탑. 어, 원래 뭐였지? 4. 4 아니었나? 오케이, 됐다. 탑이 마이너스 4, 라이트가 마이너스 4, 그리고 바텀이 20이었어. 됐다. 아, 맞췄어. 훨씬 낫네. 나은 건가? 앵커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그 위치를 알아서 잡아주는 겁니다. 근데 얘는 안 커지네요. 얘는 박스 콜라이더는 알아서 안 커진다. 아, 그게 조금 아쉽네요. 어, 박스 콜라이더가 안 커져 자동으로. 그건 좀 아쉽다. 얘가 300대 102가 지금 두 배가 됐으니까요. 그러면 요 박스 콜라이더는, 잠깐만, 박스 콜라이더가 안에 있어도 되나? 아, 근데 아마 안 될 거야. 버튼이랑 같이 있을걸? 오케이. 픽셀 스냅 해두고. 백그라운드. 어, 없네. 어, 맞추기가 없네. 라운드. 오버. 라운드. 처리해주고요. 이건 두 배죠? 600대 204. 이렇게 제가 따로 계산을 해야 돼요. 아, 배경이랑 분리하면요. 그건 좀 아쉬운데, 뭐 어쩔 수 없지. 새로 시작하기 이렇게 두고, 이어서기는요? 어, 이거 조금 메뉴를 바꿔야겠는걸? 메뉴 만드는 방식을 좀 바꿔야겠다. 여기가 새로 시작하기. 아닌데? 잠깐만. 새로 시작하기, 이어서 하기. 이거를 약간 새로 형식으로 둬야 될 것 같은데. 새로 형식으로. 아니, 좀 줄여보자. 아, 아니야. 좀 배경만 좀 더 크게 해볼까? 예, 300. 아, 도트 깨지는 거 슬슬 보인다. 얘는 100이 줄래? 100입니다, 원래. 아, 깨지는 거 보여. 그냥 눈에 보여요, 이게. 보여. 아. 너무 크게 하면 별로 보기 싫다. 보기 싫어. 200. 얘는 그냥 400이겠네요. 이렇게 일일이 맞추는 것도 좀 힘들고. 그냥 이 편이 나을 수도, 그죠? 새로 시작하기를 일단 이렇게 둬. 문제는 이어서 하기네요. 이어서 하기. 일단 한번 해보자. 불편. 어쩔 수 있나 뭐. 어, 그래픽 깨지는데. 잠깐만. 버튼, 어, 백그라운드에서, 잠깐만, 요거, 호라이즌. 어, 이거는 호라이즌 해야 훨씬 더 이쁘다. 아닌가? 똑같은가? 아니, 뭐, 똑같네요, 네. 다시 하기 좀 번거로우니까, 어, 그냥 복사하겠습니다. 복사. 요게 이어서기입니다. Continue
버튼 네 나오시고요. 이어서 하기. 엔터 치면 안 되네. 잠깐만. 이어서 하기. 아 이러면은 정보를 못 보여주잖아. 그렇죠. 아하 너무나 아쉬운 거. 이어서 하기가 보이지가 않아. 정보 보기가 안 되네. 이렇게 두 개 또 쳐요. 내려봐. 확 내려봐. 새로 시작하기, 이어서 하기. 아 밑에 공간 봐, 너무 많아. 밑에 공간 찾지 뭐? 그냥 세로로 할까? 세로? 얘가 이제 두 배잖아, 두 배. 두 배니까 여기에서 얘가 그 400이 되는 거지, 400. 400. 그럼 얘도 400에 두 배면은 800이네요, 800. 오케이. 800. 새로 시작하기 크게. 정말 크게 하나 있고요. 너무 큰데? 야야 너무 크다. 잠깐만. 백그라운드 얘를 1.5 대 1.5. 그러면 얘는 600대 153이네. 600대 153. 이걸 다 계산해야 한다니. 이런 600대 153. 예. 됐어요. 새로 시작하기, 이어서 하기. 예. 이어서 하기는 좀 크게 할게요. 이어서 하기가 600이 되려면은, 잠깐만. 300이지. 예. 아, 뭔가 안 맞으니까 이상하다. 1.5. 400. 400을 했는데 역시 정보는 안 나오네요. 그죠? 정보 넣을 만한 게 없다. 더 길게. 500. 600. 600. 600인가? 600인가 보네요. 600. 1.5니까 900이죠. 900. 900. 저도 900. 조금 새로 띄워놓자. 204. 요거 153이죠. 됐어요. 새로 시작하기, 이어서 하기. 정말 단순하게 됐네요. 단순. 540. PV 영상 언제나 올려놔요. 잠깐만요. 아직 게임 개발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PV 영상을? 너무 이런걸. 이어서기. 아 이어서기에서 종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돼버리거든. 잠깐만. 라벨. 아이고 씨. 논. 요거는 필리 스냅프. 이어서하기 하고 아이콘이랑 위크 요거를 이렇게 넣어줘.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몸무게도 이렇게 넣어줘. 조금 작게 하면은 될 것 같기는 하네. 오케이. 그리고 얘 버튼 클릭 이벤트 있을 건데 왜 없어졌지? 아 이거 아직 우리 아직 안 했구나 이거. 안 했네 우리 아직. 조금 줄이자. 좀 작게 줄일 필요 있겠네요. 0.5.
0.5 너무 작다. 0.6회. 어차피 2019년에 아 2019년 어허. 최대한 올해 안에는 한번 해볼게요 진짜. 요거는 50바이. 얘도 50바이 하겠습니다. 훨씬 공간 남는다. 좋았고 좀만 붙여볼까? 아이콘이랑 너랑 붙여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기 한번 이렇게 해봐. 굿. 뭐 UI를 좀 많이 달리긴 했는데 그래도 좀 봐줄만 하네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20주차 148kg 컨티뉴 버튼. Y가 89입니까? 80. U가 80. 이렇게. 네. 됐어요. 그러면은 다이어트 이렇게 새로 꾸며졌습니다. 조금 바뀌었지만은 형태가. 자 다음에 다음은 여기네요. 아 이거는 손댈 게 많다. 손댈 게 많네. 자 일단 달성률 먼저 보도록 합시다. 달성률. 달성률. 타이틀 했죠? 타이틀 잘 고쳤고요. 퍼센트. 아 보니까 여기 안에 넣으려면은 섀도우를 없애야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없애겠습니다. 컬러는 약간 갈색 계열. 달성. 오케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크게 하고요. 50. 됐어. 그냥 여기 채우는 거. 여기 채우는 거는 정말 이쁘게 잘 했었는데. 이거 뭐지? 지우겠습니다. 지우고요. 컬러 틴트. 퍼센트 퍼. 프레임 어센드 유. 프레임 어센드 유? 근데 우리가 지금 그림 두 개가? 두 개가 없는 건가? 하나가 없는 건가? 얘는 아니구나. 얘만 남았네. 프로그레스 바 필. 프로그레스 바. 찾아보자. 프로그레스 바. 아, 여기 있다. 찾았다. 자, 입력. 짜잔, 생겼다. 자, 하지만 잘라야겠네요. 에디트. 12 하면 될 것 같은데. 돌아와서 너도 다 채워. 어드밴스. 타일드. 오케이. 뭐 이렇게 하죠. 그러면 채워진 형태가 되나? 볼까? 안 채워진 것 같은데? 잠깐만. 백그라운드를 퍼센트. 퍼센트. 퍼. 요거를 조금 줄여야 되나? 아니면은 요거 포 그라운드를 더 키워야 되나? 스냅프. 안 되네. 안 커지네. 아, 얘가 지금 걸려있네, 요게. 0. 요러면 되나? 아, 아니네. 탑은 내려야 되네. 잠깐만. 바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4. 오케이. 됐고. 탑도 마이너스 2. 아닌데, 이거 왜 잘린 느낌이지? 그죠? 잘렸네. 10.
잘렸어. 확실히 잘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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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이 잘렸어. 탑이 잘려버렸어. 7, 6, 5, 6, 6, 6이니까 딱 맞다. 어, 오케이. 근데 왜 채워지는 느낌 아니지? 희한하네. 약간 좀 이게 올라탄 느낌이네요. 이래도 되냐 이거? 어, 잠깐만. 0. 아, 이거는 요 밑에 그림자 그냥 잘라버렸는디? 잘라야겠다. 그림자를 바텀 3, 4, 4 정도. 탑은 1. 어, 탑 말고 S 들어와. 들어오고 요 밑에 바텀 아 그냥 안 보이게 할게요 그냥. 아이. 어 이렇게 되거든? 아 안 보니까 좀 그렇게 하네. 위에가 문제네. 위에만 안 뜰려면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됐지? 탑을 놔줘야 되나? 잠깐만. 탑 10. 어? 어 됐다. 어 되네. 8 됐다. 어 잘 들어갔다. 잘 들어갔네요. 깔끔하게 채워지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요거는 얘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지? 들어가는 모습인데 지금 튀어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바텀을 8, 10. 바텀 0? 0? 0 해주고 이걸 자르자. 잘라. 돌아와. 바텀 6. 아, 오케이. 이렇게 되는구나. 1, 0, 2, 3, 4. 마이너스 3이면. 아, 5, 6, 7, 8, 9. 8! 9까지다, 9까지. 마이너스 9까지죠. 그럼 마이너스 9까지 우리가 바텀으로 칭하고 9까지 하고 오케이 돌아와서 바텀은 보여주지 마! 하면 돼. 어 그럼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좀 아쉽긴 하네. 여기가 조금 아쉽다. 여긴 채워 보이네 약간 그게. 일단 뭐 이렇게 해봅시다. 네.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요 아래 도전 과제 지금 다 깨졌죠? 도전 과제라. 잠깐 도전 과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더라? 도전 과제. 그거 보니까 이거 도전 과제는 아이템 한 개 한 개씩 들어가더라고요. 요 백그라운드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애한테 주더라 이거를. 아이템 다 지워봐. 약간 요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의 아이템. 좀 더 크게 해볼까? 오케이. 이러면 땡? 이러면 끝인가?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도전과제 그림 넣고 잠깐만 그림 아까 그림 틀 있었거든? 그림 틀 그림 틀이 엘레멘탈 여기 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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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 넣겠습니다 그림 틀 크리에이트 오픈 아틀레스 메이커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얘를 요걸로 체인지 됐습니다 스냅프 80대 80대 90 80대 90이네 1.3 1.3 오케이 뭐 이 정도 크기면 되겠구만 한 이 정도 크기에도 이제 사진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아이콘 마이너스 6 각 잡아주겠습니다 어 각자 구현 있어요 타이틀이랑 얘랑 같이 움직여서 한 이쯤 오케이 굿 설명 하고 이거 하고 8점만 떨구자 얘는 10 얘는 36 어? 예, 굿 좀만 더 띄우자 15 됐네요 네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간단해졌네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미는 거 있지? 오케이 드래그 가져있고 됐어요 요거를 많이 만들어줘 뭔가 달고나 찍는 것 같네요 달고나 찍는 거 요거 틀 그럴 수 있겠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장 실수한 게 바로 이 스크롤 봐요 스크롤 봐 제일 실수한 겁니다 이번에 자 스크롤 바에서 스크롤 바 프레임 아 여기 있다 요 라인 브레이크 요거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잘못 넣었어요 오픈 아트 메커 넣고요 필요한 것만 이렇게 따로따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롤 봐 요거를 라인 브레이크로 아 체인지 와우 왔다 스냅 스냅은 했고 얘도 위아래 잘라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바텀 탑 각자 9? 8? 8씩 잘라요 8씩 아니 얘는 9네 9 얘는 10? 10인가? 11? 오케이 10, 11, 12, 12 됐어 돌아와 근데 얘는 늘려 이제 사이즈 300 400 이게 잠깐만 아니 이게 몇이었지? 350이었나? 350 400 450 440? 450? 450? 450점 끝 그리고 스크롤 바 일로 붙여요 됐어요 1부 때 한 주랑기 보고 한 번 더 전방위 공룡 땡기네요 뭐야 그래요 알겠습니다 버튼 스퀘어 오프 이건 뭐지? 스퀘어 오프라고? 잠깐만 이런 게 있었나? 아, 나 스크롤 뭘로 썼더라? 기억이 잘 안 나네 일단 세이브
뭐 보면 기억나겠지. 버튼! 버튼에서 라운드 오프? 이거 아닐텐데. 라디오 스크롤바. 아 있다 여기 있다 스크롤바 있네. 아 스크롤바도 따로 이미 구비되어 있네요. 이거를 몰라보고. 랍스키쪽 오늘은 누구 생일인가요? 6월 14일이잖아? 글쎄요? 오늘 누구였지? 6월 14일? 설마 카이든 아니었죠? 잠깐만요. 스크랩에서 어? 나 뭐하다 말했지? 아 이거 저 아 오늘 카이든 이랬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많이 모르고 있었지? 스냅! 오케이 됐어. 그렇지 이렇게 되네. 이렇게 해서 애가 밸류에 아 잠깐만 스크롤바가 왜 이거지? 잠깐만 아 맞긴 맞지. 맞기는 맞는데 야 너를 왜 안 죽이냐? 어 애는 움직여야 되는데. 아 예 모르겠다 뭐 아무 되겠지 뭐. 되겠죠. 사이즈 알파 밸류. 얘 이거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왜 애만 되지? 이상하네. 일단 모양은 아 애가 맞아요. 이쁘게 잘 됐고. 오케이. 아 맞다 얘도 그 잡아줘야 돼. 이거 잡읍시다. 탑이랑 바텀이랑 각각 12씩. 아 16씩? 아닌데? 20? 20씩 하자 20씩. 타일드 어드밴스. 타일드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굿. 아 훨씬 낫다. 훨씬 낫네요. 세이브 하겠습니다. 뭔가 슬슬 하나 둘씩 재표하고 있네요. 네. 자 이제 설정 들어있습니다. 설정. 사실 이 효과음과 배음도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아 저도 잡아볼게요. 자 일단은 효과음 배경음 나가기 버튼을 일단은 염두에 두지 맙시다. 나가기 버튼을 잠깐만요. 일단 예, 올려두고요. 네. 뭐 왜 밑에 있니? EXIT 버튼을 일단 위로 뺍시다. 신경 쓰지 마.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쪽 부분이란 말이지. 자 그림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스프라이트 볼륨 아이콘이 없네요. 제가 이거 안 보셔놨네. 요거랑 요거 두 개 제가 아이콘 일단 불러올게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자 왼쪽은 왼쪽은 하면 이제 꺼지는 거고요. 하나 더 복사. 반대편은 이제 커진다 약간 이런 뉘앙스의 아이콘을 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거 다 덮어버리자. 효과음이랑
배경음 이거 두 개 놨고, 저 얘는 크기는 얘랑 얘 둘이 각각 1.5, 너도 1.5 이렇게 두겠습니다. 너는 한 이쯤? 잠깐만 나와. 이렇게 뮷 민 민 스프라이트, 얘는 맥스 스프라이트. 맥스 스프라이트 한 이쯤 오죠? 이쯤 됐어요. 요거 두 개를 복사해서요 그대로 내립니다. 넵. 에이 왜 대문자지 이거? 오 이제 엔터 안 쳐도 그냥 바뀌나 알아서? 원래 이렇게 엔터 쳐야 바뀌는데? 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 슬라이더. 아 슬라이더가 지금 정말 잘못됐어요 진짜. 단단히 잘못됐어요. 자 일단 이 슬라이더 버튼 먼저 모셔보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있거든 요 세 개. 이건 이쁘니까 그냥 가져오자. 짠! 그러면 생깁니다. 자 생기고요. 이쪽이 문제예요. 요 아래 깔린 거. 저 슬라이더 윗바닥. 저거 아니거든 원래. 슬라이더 밑바닥은 밑바닥이 따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안 넣었네요. 요거 두 개 있네요. 요거 두 개. 두 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아테네메이커 두 개 입력. 이렇게 필요한 것만 넣자 굿. 됐습니다. 뭐야 야 이미 들어가 있네. 오케이 자 일단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 됐고요. 요것도 자르겠습니다. 에디트 라이트랑 레프트. 요거는 9? 9가 맞네요. 네. 아 맞아 우리가 이거 두께 정했지. 두께 이거 조절하면 안됩니다. 두께 안돼. 사이즈가 18이네 그러면 18 해줘. 어라? 너는 그러면 안되는데요? 잠깐만 얘는 왜 찝어냈지? 님은 찌부가 되면 안 되는데. 어라? 20인가? 잠깐만. 살이 확 빠졌네요. 그러게. 이러면은 안 되는디? 잠깐만요. 원래 어떻게 생겨먹었더라? 허허 그냥 처음부터 다시 가져야겠는데? 아 이거 색깔 바뀌는 거 애가 가지고 있네. 색깔 바뀌는 거 범인 발견. 자 일단은 그러면 아쉬운 대로 다시 하자. 에이 가져올게요. NGI 오픈 프리뷰 툴바 그 다음에 슬라이더 보라인 스크롤바 높 컬러드 슬라이더 여기 있네요. 원래는 요거였습니다. 요거였는데 지금 22 사이즈로 되어있네. 그래 제가 이거를 괜히 늘려가지고 그렇다고. 자 아무튼 다시 한번 해보죠. 버튼이 아니고 아까 우리가 설정한 이걸 하죠. 컬러는 냅둬요. 그래도 커 보이네. 괜찮겠지.
다음에 이 앞부분, 앞부분은 또 앞부분이 따로 있지롱. 요거죠, 요거. 얘는 안 돼 있네요. 에디트. 얘도 99죠, 99. 어? 어? 얘인데, 어딘데? 으흠. 됐습니까? 괜찮네요. 그 다음에 요 아이콘, 요 아이콘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버튼 말고. 우린 이쁜 거 가지고 있죠? 이거. 스냅프!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라벨? 라벨 필요 없어. 라벨 버려. 뭐 퍼센테이지 있단 거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깔끔한 거 나왔습니다. 네. 요거는 SFX 효과음이죠. 효과음 슬라이더. 슬라이더. 굿. 야, 훨씬 깔끔하다, 이게. 임마. 요거 파란색 하면 어떨까? 파란색. 파란색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사오만. 아니다, 그냥 이렇게 하자. 그냥 원 색깔 따라가요. 네. 자, 요거 배치를 하죠. 얘가 어딨니 지금? 200-223. -223 이렇게 애매한 곳에 있지? -220. 민 -220. 오케이. 너 -420. 420. 높이는요? 높이는 70이랑 70.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슬라이드도 70 하겠네요. 70. 70. 자, 얘는 이제 필요 없죠? 버리겠습니다. 버리고. 아하. 이제 복사. 뭐니? BGM 플레이어. BGM 슬라이더. 플레이어 말고. 그리고 얘는 -70. 마이너. 됐습니다. 굿. 훨씬 이쁘네, 이것이. 길이는요? 잠깐만. 길이는 300이잖아? 400? 400만 해줄까, 400만? 요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효과음 배경음. 잠깐만. 얘들 둘 좀 붙었다. 둘, 너 붙은 거 아니니? 적당히 와주자. 너도요. 굿. 그리고 어제 누가 근데 그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왜 슬레이더 짤 때마다 빨간색 되나요? 그거는 이것 때문에. 보시면은 컬러가 여러 가지 있죠? 뭐 빨간색, 노란색, 녹색 이렇게 했는데 이거 그냥 없애버려도 되지 않나요? 없애. 우리 색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없애. 이거 뭐? 슬레이더 요거 버튼 있거든. 버튼. 버튼. 이거 버튼 아니구나. 슬라이더 버튼. 잠깐만. 엔 요거잖아. 요거잖아. 이거 뭐야 이거? 버려. 버리면 필요 없는 거 버려요. 얘는 버튼으로 안 치네요. 알겠습니다. 버튼 안 치면 뭐 상관없지 뭐. 난 이게 버튼인 줄 알았는데 버튼 안 치나 보네. 트윈 타겟 SF 슬라이더 두 나팅. 오케이, 알겠습니다. 됐어. 오케이. 맞다, 나오기 버튼. 나가기 버튼은 나가기 버튼 세이브 일단. 다 방법이 있지?
자, 여기다가 프레임 하나 더 두겠습니다. 프레임. 여기다가 일단 빈 공간 하나 추가. 요거는 EXIT 파츠 됐어요. 일단 와 보고 여기다가 스프라이트 하나 놓을게요. 배경이 될 만한 스프라이트 놓고요. 프레임 놓읍시다. 아, 요거 넣을게요. 네, 스냅. 이걸 왜 넣느냐? 요거를 요렇게 놓으면은 모양이 딱 맞거든? 보이십니까? 그러면 모양이 딱 맞아. 잠깐만. 얘 설정 좀 내렸는데? 너무 주전 안 준 거 아니니? 잠깐만. 너무 주전 졌는데? 알지, 이렇게 해봐. 네. 무튼 얘랑 지금 딱 맞아요, 모양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안 되겠지? 얘가 내려올까? 말했지? 아, 오케이. 내려오니까 조금 맞네, 이격이. 이렇게 하고 요거를 조금 키워서 나가기 버튼을 만들어 볼 겁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죠. 나가기 버튼. 일단 요거 늘리기 위해서 설정을 좀 하죠. 볼미님 모니카 BGM 완성했습니다. 아, 벌써? 아니 그거는 진짜 나중에 되는데. 아이고. 아, 네, 깐풍기님, 아, 오셔세요. 네. 아, 우리 그 서브 BGM 만들어주시는, 네, 깐풍기님 작곡가님 오셨네요. 잠깐만요. 야, 그 괜히 그 무섭 모니카 BGM 무섭지 않겠죠? 안 무섭거나 믿어요. 팬심이 이걸 그냥 만들고 싶었던 건가? 알겠습니다. 뭐 아직 모니카 나오려면요 최소 세 달은 걸릴 테니까 미리 한번 들어보죠. 진짜야 여러분들. 그거 들으려면은 한 세 달은 될 수 있다고. 모니카 나오는 타이밍이 그 이제 마트 아니면은 그 신의 한복판에 가는 건데요, 여러분들. 아직 메인 게임 들어가진 않았거든. 한참 벌었어요. 저희 왜 이렇게 일처리 빠르겠죠? 그러게. 아, 확실히 근데 지은 시스템 마음에 든다. 감사해요. 땡큐. 네. 아, 깜풍이님, 요거 제가 이제 할 일 제가 따로 그 요거 웹하드에 제가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냥 약간 제가 먼저 올려본 건데. 어떻게 바로 작업을 해주셨네요. 아, 이렇게 손을 써놨구나. 왜 두 개야? 하나는 뭐가 하나는 뭔데? 어? 작곡가님 왜 두 개예요 이거? 왜 두 개야? 응? 픽스 보내신 듯. 이틀 해주세요. 아, 픽스 보내라고? 오케이. 한번 뭐 들어봅시다. 어허허! 어! 설마 이거 무성관 넣자겠지? 무성관 넣었죠? 오! 오! 되게 감칠맛 있어!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아, 좋아. 이렇게 할까, 이렇게. 이제 모니카 나오고, BGM 나오고요. 네, 커밍 하면 되겠죠.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았다. 감사합니다. 땡큐. 요거 피드백 살짝 갈것 같은데 괜찮아요? 이따 내가 웹하드에 올려드릴게요. 땡큐! 감사합니다. 모니카는 3달 뒤에 보는 걸로. 리믹스 정말 잘하셨어요. 땡큐, 썰. 감사합니다. 네. 방금 들으신 거는요, 이번에 모니카, NPC에 그, 할 때, 나올 때, 그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제 뒤에 깔아주는, BGM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모반. 세 달 뒤에 봐요. 빠르면 뭐 두 달 될 수 있지. 열심히 하자, 굿. 자, 이거 타일드 하겠습니다. 아르메스. 제가 원래, 제가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가, 하필이면 모니카밖에 없어가지고, 그거 드린 거였고요. 그걸 바로 해주셨네. 맨 처음에 이제 까풍이님께서 해주실 BGM은 역시, 그, 프롤로그 카툰! 프롤로그 카툰, 그, 병에 까는 거군요. 그거는 제가 컨셉이랑 이런 거 짜서 웹하드에 넣어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많아서 이만. 아, 네. 다음에 또 뵈어요, 작고님. 감사해요, 땡큐. 요거 했으면은 이제 늘립시다. 150인가요? 150이니까 요거 뒤로 뺀 다음에 400 500 550 520 30 520 521 522 3 3 오케이 딱 맞네요. 사모니카 정확히 맞습니다. 근데 게임 나오기 버튼이 너무 긴데? 이래도 되나요? 이래도 되나요? 뭐 상관없겠죠. 아니면은 요거 설정을요 타이틀 파츠를 아예 X 자체를요 요거 0으로 오면 돼. 이렇게 센터. 야 센터가 더 이쁜데? 어? 센터가 더 이쁘잖아? 그리고 요거 타이틀 크기를 줄이는 거지. 오? 오? 이쁘잖아? 아, 진짜 이렇게 할걸. 이렇게 해야지. 이쁘네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거 배경도 축소가 가능하네요. 다시 백 버튼 해가지고. 350. 적당하네. 적절했다. 아, 다른 것도 다 중앙 센터 놓자. 중앙이 훨씬 더 이쁘다. 내가 왜 이 생각 못했을까요? 도전 과제랑 다이어트. 역시 견본을 떠나니까 이뻐. 타이틀 위에 써야지. 네, 이렇습니다. 설정. 게임 나가기. 자, 그럼 게임 나의 버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튼 이미 우리 만든 게 있잖아. 뉴 버튼 가져와서 갖다 붙이는 거지. 여기다가요. 너 일로 와라. 게임 나가기 버튼 지워요. EXIT 버튼. 오케이. 엑사이트 버튼 해주고 스케일 넣어주시고 백그라운드 1 잠깐만. 야, 이거 더 작게 해야겠는데? 여기에 들어간 버튼이 아닌가? 더 작은 버튼 있단 말이야? 잠깐만요. 버튼 좀 보겠습니다. 여기 있다. 작은 버튼 167대 66 있네.
게다가 빨간색도 있어요. 빨간색이랑 빨간색 요거 내게 넣어주자. 어. 허. 오픈 아틀라스 메이커 넣어주고요. 내게 뭐 쓸 수 있을란 건 모르겠지만. 예, 굿.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바꿔주죠. 스프라이트 요거로요. 아 나가기니까 빨간색 해보자. 빨간색. 에디트 레프트 30 40 40 바이 40. 돌아오세요. 심플 스냅 다시 어드밴스 됐네요. 길이를 좀 키웁시다. 300. 300이니까 300 대 뭐였지? 66? 300 대 66? 어 그래요. 에? 잠깐만. 너무 튀어나온 거 아닌가? 이거 일단 게임 나오기잖아. 게임 나오기. 게임 종료. 게임 종료합시다. 근데 버튼 큰데? 생각보다 버튼이 큰걸? 이게 맞나? 잠깐만 세이브. 일단 세이브고요. 그 예제를 다시 보자. 예제를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제 있거든. 예제. 어디 보자. 아! 이런 것도 해놨네. 근데 도트 벌어진다. 저런 거 정말 싫어요. 아, 얘는 붙었는데? 어디 보자. 아! 이거 화살표 하라고? 화살표 넣으라고 이렇게 해놨구나. 오케이, 하나 알아갑니다. 여기 있네. 어! 잠깐만! 아! 버튼 놓는 곳이 아니네? 아... 버튼 놓는 게 아니고 아이콘 놓는 곳이네. 아, 쏘리. 이거를 해야지. 오케이. 요 버튼으로 하자. 나가기 버튼을. 제가 용도를 전부 알았네요. 자, 다시 돌아옵시다. 넙. 메인 카메라. 그러면은 아까 그 버튼 틀 두 개? 그거 한번 넣어보죠. 하. 어딨냐? 버튼 틀 두 개. 아닌데? 아 여기 있다. 라운드랑 요거 두 개. NGUI 오픈 아테스 메이커 넣어주고요. 요거를 어떻게 하는 거지? 그림이 그러면 버튼 한 개 세 개가 들어가는. 잠깐만 밑에 왜 있냐? 버튼 한 개에 그림 파일이 세 개. 버튼 한 개에 그림 파일이 세 개. EXE 버튼. 잠깐만. 버튼을 빼. 요거 필요 없어요,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요거 이렇게 길게 할 필요 없거든. 250? 한 200 합시다, 200. 오케이. 라벨 좀 내려오시죠. 어, 못 내려오나? 아. 20, 15. 왜 이렇게 라벨 크지?
30, 35, 35. 어. 아, 버튼 너무 작은가? 버튼 너무 작은가? 20, 200, 206. 뭐, 괜찮겠지. 아니면 좀 크게 해주자. 어, 1.5, 1.5. 일단 원래대로 해볼게요. 네. 해보고. 백그라운드지. 백그라운드 두 개 더. 하나, 둘. 그래서 하나는 아래. 하나는 위. 오케이. 요거 맞춰야 된다. 일단 요거 심플. 얘도 심플. 아, 심플 아니잖아. 얘네들 똑같은데? 아, 쏘리. 얘네들 다 어드베스인데. 어. 같이 늘어야 되거든. 어, 같이 늘어야 돼. 그럼 얘도 잘라야겠네요. 40대 40이었습니다. 얘가 기억이 그래. 어, 돌아보 주시고. 너도요. 40대 40이었어요. 됐지? 다 잘랐습니다. 요거 내리, 요거. 잠깐만, 얘 어디였어, 이거? 뭐라? 응? 타일드가 아닌가? 슬라이스인가? 아, 슬라이스. 어, 슬라이스. 잠깐만. 야, 슬라이스라니까 왜 안 맞는 느낌이냐? 공간이 있는데? 일단 요거 요게 착 맞춰주고요. 어, 무말 하고 얘 하고 nothing not nothing 슬라이스드 nope 타일드 어드밴스 무말. 오, 잠깐만, 얘는 왜 안 보이지? 어? 어디 갔나 얘는? 잠깐만. 슬라이스 레프트. 잠깐만, 타일드 없어지네. Why? 큰일났네. 맞아야 되는데. 슬라이스. 어, 이거 지금 안 맞네. 안 맞잖아. 이렇게 해야 되나? 잠깐만. 다시 무연님 볼게요. 일단 세이브. 아, 역시 힘들다. 이런 버튼은 난 생 처음 만들어봤어요. 다시 예제. 예제는 대체 어떻게 되었나요? 확인. 아, 이 망한 카메라 계속 이래. 그래, 이렇게 돼. 이렇게 이쁘게 들어간다고. 아, 얹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됐구나. 백 어떻게 됐나요? 착. 오케이, 써. 알겠습니다. 누가 더 아래 있는 거지? 일단 알겠어, 일단 알겠어. 요거만 보면 알 것 같아, 그만. 요거만 보면 알 것 같아요. 다시 들어옵시다. 높 세이브. 뭔가 확실히 뭐 다 잘못됐네 지금. 일단 아래쪽부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옵션. 잠깐만, 야, 저걸 어떻게 하지? 일단은 요게 뎁스가 1이잖아. 1 너가 0 해. 너가 1 해. 오케이.
왜 모양이 다르게. 자, 잠깐만. 모양이 달라질 밖에 없네. 슬라이스. 그렇지, 원래는 이 모양인데. 슬라이스로 슬라이스, 슬라이스로 해, 슬라이스. 그 다음에 2번을 이렇게 끼워 맞추면은 애는 들어가 있네. 애는 들어가 있네. 애가 지금 0이죠. 너가 1하고 너가 2하고 1, 그 다음 너 빵 해. 빵. 자, 그럼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뭔가 크기가 정말 안 맞네요. 크기가 안 맞아요. 와이. 들어가 볼렴? 어? 어? 뭐지? 크기가 아예 안 맞는데? 아, 조금 지금 이격이 있죠, 여기? 어긋났는데? 그러면 애를 키우자. 키우면 되지 뭐. 206. 아, 그거는 또 아닌가 봐. 잠깐만. 아, 아닌데? 키우면 될 것 같은데? 뭐지? 어디에서 잘못되었을까요? 250. 202. 203. 4. 4. 204. 맞춰. 됐어. 너 빼봐. 지금 요게 안 맞는 느낌이랄까나? 아하. 완벽한 타운이 돼야 되는데? 소수점 계산해보자. 1, 2, 4, 5, 5? 5, 5, 5, 5, 5, 5, 5, 5, 5까지만. 5까지만. 204. 203은 안 되겠지? 안 되네요. 네, 벌어집니다. 205. 205? 205에서 좀 낮춰보면은. 아, 안 되네. 겹치네요. 겹치는 거 확인. 204가 맞습니다. 자, 문제는 요건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 백. 아. 그다음 백그라운드. 요게 이제 맞아 들어가야 갔는데 또 틈이 있단 말이지. 너도 204니? 이 204가 아닌 느낌. 200인가? 201인가? 200인가? 202인 것 같은데. 아! 된 거 같아요. 된 거 같은데? 오케이. 이 정도면 된 거 같다. 어우, 힘들었네요. 자, 요거 210. 이 200. 260.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뭔가 되게 지저분하네. 자, 요거를 여기다 두겠습니다. 게임 종료. 끝. 네, 설정. 뭐 게임 종료. 효과음 다 해놨고요. 애는 또 왜 이러죠? 뎁스가 1입니까? 뎁스 1. 애는 왜 안 보이는데? 뎁스 1. 아, 뎁스 빵이네. 아,
1. 너가 2해. 너가 1, 너가 2해. 너는 3해. 너도 3. 됐다. 세이브. 와. 리뉴얼 끝났어. 다시 다 원래대로 돌려놓읍시다. 1330 1330 1330 1330. 됐어. 자,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2시 넘었네. 시간 빠른 거 무서워. 불타는 금요일 방송인데 불타실. 아, 아니요, 아니요. 내일 회사 좀 일찍 가야 돼요. 한 곳만 부은 게 아니라 온 몸이 부었기 때문에 살 뺄까? 뺄까? 오케이. 다이어트. 맞다. 피셜 스냅. 오오. 아, 근데 좀 조금 떨어져라 이거. 이거 왜 이래? 아, 이거 안 맞고. 갈색용 이거 색깔 예바네요. 아, 뭐, 이건 뭐 된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이거 따라왔네. 이제 고칠 부분이 조금 있네요. 자, 어쨌든 뭐 이거 처음 돌린 거니까. 자, 고치고 마무리합시다. 골터. 원래 처음 테스트는 어쩔 수 없잖아. 자, 이거 이거는요. 필세 스냅 내가 캔디 거니. 왜 그게 갑자기 쪼그라들었지? 뭐야 이거 피셋을 켜놨네. 꺼. 이거 나 피셋을 때문이야. 자, 엔터라고요. 그럼 됐어요. 그 다음에 이쪽이 문제가 조금 심했어. 이쪽이 문제가 조금 심했는데 그것은 뭐냐, 아이템이 너무 붙어있어요. 공백에 없어. 공백이 조금은 뛰어놓읍시다. 여백이 미래 살려야 이 말이야. 여백이 미래 살리고 지금 150이니까 한 170? 그렇지, 이 정도 하라고. 그리고 이 스크롤바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아까 볼 때 좀 이상했어. 봐봐요, 지금 이거밖에 안 돼. 이거밖에.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가. 그리고 요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사이즈 450. 아, 구현. 네. 사이즈. 아, 안 움직이네. 디렉션 탑2 버튼. 맞고. 슬라이스드 맞고, 필 센터 맞고, 스크롤바 사이즈 프리. 이건 뭐 건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잠깐만, 애 길이가 있네. 애 길이가 있네. 잠깐만요. 스크롤바 유니폼. 아하, 야, 탑이랑 바텀의 차이 무엇? 아, 어쩐지 이상하더라. 이상했어. 이거 앵커 때문이었네. 앵커 때문이었네. 어쩐지 이상하더라. 그렇지, 이렇게 돼.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 그래요.
앵커 좀만 살려볼까? 자, 마이너스 10. 아, 야, 플러스 10. 플러스 5. 플러스 5, 플러스 5. 그러면은, 아, 얘는 마이너스 5네. 해볼까? 스크롤바를 왔다 갔다 그러면은. 그렇지. 요렇게 돼, 요렇게. 요렇게 돼야 정상이지. 그리고, 이거, 컬러, 왜 이래요? 아까 보니까 컬러가 거의 뭐 녹색이던데. 왜지? 아, 이거 있었네. 버립시다. 필요가 없어요. 12시 남았는데, 내일 출근 괜찮. 여러분들, 이미 우리는 다, 그분 방송에 의해서, 다 단련된 거 아니었습니까? 우리 다 단련됐잖아. 다시 보니까 이것도 지금 그다지? 그다지 이건 좀 모양이 이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쁘지 않아. 우리 다 단련된 거 아니었어? 저 맨날 그 새벽 2시 자는데? 새벽 3시? 자, 요거 좀 줄입시다. 바텀 0? 0이 아니고 마이너스 4. 원래 새벽 2시는 기본이잖아. 그래요. 다들 단련됐잖아. 뭘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아, 이거 훨씬 더 이쁘다. 요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요것도 됐구요. 이거 모양 잘린 거 아니지? 안 그럴 거라 밀어요. 그래도 1330. 옵션은요? 옵션은 문제가 있었죠. 다른 말은 이 게임 종료 때문이었습니다. 게임 종료. 게임 종료 버튼. EXIT 버튼. 보니까요. 노멀만 요거 오버그 프레스인데 프레스 제외하겠습니다. 다 빼. 필셋은 빼겠습니다. 오케이. 색깔만 조금 변형시켜봐요. 올리면은 누르면은 조금 검은색. 오케이. 뭐 그렇게 합시다. 됐어. 자, 1330 다시 돌려놓읍시다. 모든 게 끝났다. 자, 다시 한번 테스트해보고 오늘 방송 마무리 해볼까 싶어요. 그래도 우리가 맨 처음 우리가 어제 완성했던 그 UI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보기가 깔끔하다. 부은 게 아니라 온 몸이 부었기 때문에 살 뺄까? 와. 오케이. 아하. 그렇지. 이렇게 되지. 좋았어요. 네. 깔끔해. 다 깔끔해. 이것도 하고 이거 하고. 아, 이거 검은색 나, 검은색. 검은색 하지 말자. 오케이.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굿. 와, 근데 게임은 진짜 이쁘네요. 다 구입을 해서 그렇지. 요거 지금 보이는 틀, 뭐, 버튼. 이런 거는 제가 10달러? 10달러 주고 산 겁니다. 이쁘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오늘 방송. 자, 요거 UI 다듬기가 완성이 되었네요. 좋았다. 이렇게. 그놈의 10달러. 이쁘다, 확실히.
네. 아, BGM도 정말 많이 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금요일이죠? 음흠. 자, 내일 금요일은 조금 빨리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았다. 자, 모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밤늦게까지 네, 21명 네, 같이 우리 팬게임 개발 봐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내일 또 방송 있습니다. 내일은 오후 5시쯤에 방송할 것 같아요. 원래 금요일 방송 빨리 하죠? 그래요. 아니면 오히려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일단 그거 참고하시고 자, 오늘 목요일 끝났습니다. 그래요. 모두 목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골바 투바 유바는 맞나? 무튼 바바 코네미 여러분들 내일 봐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로 왜 이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모두. 네, 좋은 밤 되시기를.